어제 말씀드렸던 이 정의를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이미 있는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추구하는 그것이 에로스고, 아가페는 그것이 뭐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이 사람이 소중하고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게 그게 아가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가치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그 무엇을 추구하는 그게 아가페라, 에로스라면 그 에로스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있고 내 의지가 들어있고 내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나 자신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 아가페는 그 중심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아가페 사랑에 한 극단적인 사례를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장진영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자 배우가, 영화 배우가 위암으로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 하나가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느지막히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교제한 지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에로스 사랑을 했다면, 가치 있는 줄 알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아 정말 재수가 없어도 그러면서 떠났을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줄 알고 겉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사랑을 던졌는데 위암으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 남자가 보여준 놀라운 사랑이라는 건 말로 다 못해요. 위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최근에 그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온 사랑을 그에게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들리는 말로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 여자 탤런트가 헤어지자는 말도 했고 여러 시도도 했지만 초지일관.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 남자가 직감하던 지난 7월달, 불과 한 달 반, 두 달 전이에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왜 결혼식을 올렸냐? 그 기자인 친구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진영이의 병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면사포를 씌워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혼을 선물로 주고 싶었지.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요, 그 여자분이 사망하기 나흘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호적에 있는 흔적도 지울 것 같은데요. 죽음을 나흘 앞둔 그 시점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고 좀 의의가 없는 행동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곧 떠나게 될 그 진영이와 나 사이에 이 땅에 부부가 되었다는 흔적이 없잖아.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 소식이 인터넷을 타고 신문을 타고 전파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그게 전파되자마자 악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하는 짓이다. 저 인간은 저거 사기꾼이다. 저건 못된 놈이다. 여자 돈 보고 저런 짓을 한다. 막 글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 남자친구가 무슨 해명을 한지 아십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고 이미 진영이의 유산은 모든 유산은 그 부모님에게 돌아가도록 조치를 다 취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요, 이 에로스 사랑에 찌든 우리 이 땅에서 삶, 항상 이미 가치 있는 것만 추구하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던 이 세상에 찌든 사람은
이런 지고지순한 아가페 사랑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잣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그 남을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뭐 도대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밖에는 자기 지식으로는 해명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남자친구가 참 무모해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애로서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분이 참 고마워요. 내가 만나보고 싶어. 왜냐하면은 눈물나게 고마운 건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장진영 씨가 죽고 나니까 어느 일간지에다가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입술은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데 입술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외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1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행함의 문제예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문학적인 표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추상적인 어떤 사랑의 관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문학적인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설교에 또 목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적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영롱한 하나님, 별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이 다 깨닫고 나면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여야 합니다. 사랑은 행함이었구나. 사랑은 실천이었구나. 사랑은 막연한 뜬구름 잡는 그 무엇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인 거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욕먹을 짓을 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이번 새벽 부흥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세 핸드북에 나와 있는 실천의 자리로를 여러분들이 형광마크를 칠해가면서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한강의 사랑 나눔, 이번에는 이게 뭐 몇 가정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예상했던 게 500가정이면 1000가정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000가정을 섬기기로 했으면 2000가정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을 맞으면 우리같이 복터지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물질적으로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서 빈박스를 어떻게 보니까 좀 얌체 같아요. 빈박스를 나눠주고는 이거 채워갖고 와라. 5만원어치를 채워갖고 와라. 이게 좀 얌체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빈박스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 그 빈박스 안에 그 필요한 생필품들을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함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기름을 거기다 담으면서 그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참기름을 통하여 하나님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을 누리는 그 가정에 예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그 빈박스를 나눠주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나눠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다 해버리면 좋겠어요. 사랑을 이렇게 나눈 그것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또 그러네요. 하여튼 여러분 주일날 드리든지 토요일날 드리든지 사랑은 행함이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한 병씩 또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 공약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본을 보이면 여러분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식. 이 신종플루를 이기려면 잘 먹어야 된대요. 새벽에 바나나도 나오고 요플레도 나오고 하여튼 좀 간식이 이제 내일 생수가 나가고 모레
또 금요일, 토요일 끊이지 않고 계속 나가도록 사무실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먹는 걸 그 교회 돈으로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내가 뭘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행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뭔가 이게 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1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의 속성이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수많은 사랑의 속성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그게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15가지 속성 중에서 이 오래 참고랑 비슷한 항목이 무려 3개나 있더라고요. 방금 4절에도 나왔고 7절에도 보니까 사랑을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묘사하고 또 7절 끝부분에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론 약간의 의미가 다 다르고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 인내하는 거랑 관계되는 것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랑의 속성의 문을 열면서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의 문을 닫는 마지막 15번째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의 문을 그렇게 닫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의 마무리도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작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구분지어지는 잣대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데 주변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널려 있는데 지금 별로 가치 없는 것을 키워가면서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건 에로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얼마나 거기에 내가 오래 참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부관계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어요. 부부관계 참을 수 없으면 감히 아가페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사랑을 보세요. 죽을 때까지 참는 게 그 부모 사랑이에요. 저는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인간이 뭐 나는 사랑할 의지가 없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 난 사랑 못한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에게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보여주시는 게 난 그 부모 사랑이라 생각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쏟아붓는 무한대의 사랑을 보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하나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이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느냐. 장진영 씨의 그 남자친구가 보여주었던 모범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에 전향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사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래서 간혹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이 에로스 사랑에게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잉그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그 대학 교수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강의 중에 갑자기 이 탁상시계를 꺼내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면서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5분이 지나도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실패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자꾸 김용옥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5분이 지났습니다.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독수를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잉그솔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그것 봐라. 하나님은 실패자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하나님은 없거나 있더라도 무능하게 짝이 없는 신이다.
그렇게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이 믿음 좋은 어떤 파크라는 분에게 전해졌는데 그 파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씩 웃으면서, 이럴 때는 또 씩 웃는 게 중요합니다.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걸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키려고 시도한 그의 시도가 패배한 것이 아닐까요? 새벽이라서 감동이 별로 없나요? 저는 이 메시지가요, 아가페 사랑에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인내를 끊임없이 도전해요. 하나님의 인내를 끊임없이 꺾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온갖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할 수 없도록 발악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노련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내하심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면 이 인내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뎌내는 어떤 인간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오래 참고라는 것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게 오래 참고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오래 참고를 가장 먼저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이 텍스트는요, 그 당시 병들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고린도 교회라는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왜 사랑을 설명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태도라는 이 오래 참음을 설명했냐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 식사를 하다가 은짜는 일을 당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그 다음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니까 이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느냐? 그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는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지상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차를 뺄 때도 분명히 내 순서인데 얌체 같은 놈이 이렇게 쏙겨가지고 나가는 게 많은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부당한 일이 많아요. 미숙한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건강한 교회를 많이 보고 건강한 교회를 많이 감사했지만 또 병든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병든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성도들이 피 흘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보니까요, 악해서도 상처를 주지만 약해서도 상처를 주더라고요, 남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강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종이 약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이라 없을 수는 없 할지라도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오래 참은 거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첫째로는요,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꾸 뭐 한국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은 태도예요. 모든 한국교회를 다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몸된 교회를 그거는 더럽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하는 거는 일부 병든 교회를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머리가 숙여지는 주의 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병든 교회들을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참았다가 지난 두 주간 이렇게 쏟아져 온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설교 게시판 댓글 같은데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일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 우리의 바리새적인 태도가 그게 드러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목말라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병든교회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병든교회가 치유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상처 주던 교회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는 성도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처럼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분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걸 다 토해내는 것 자체가 내게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게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내가 기분 나쁜 일을 겪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해.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까지 일로 날마다 상처받았다고 우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가 어지간한 상처를 주면 이유도 없이 퇴근하자마자 그냥 쓸데없는 걸로 막 잔소리를 하고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무슨 여자는 맨날 이렇게 늘어져 있느냐 그러고 뭐 네가 뭐냐 그러고 막 그러면 거기에 막 금방 또 동조돼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숙였는지 당신이 알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녁에 막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이 인간이 또 낮에 또 깨지고 왔구나. 어지간한 남편의 그런 쓸데없는 말에는 맞대응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의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교회가 병들지만 않으면요, 약간의 상처를 제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운동장에서도 상처를 받고, 막 들어오다가 상처를 받고, 분명히 주차 봉사 봉을 든 분이 내 하차는 좋은 자리로 가라니까 나보고는 절로 가라고 그럴 때 상처가 물밀듯 밀려올 때 아 오늘도 훈련을 해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약간의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참 좋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를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는요 그런 면역력을 키우는 훈련의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난 이게 참 궁금해요. 왜 뜬금없이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하며라는 이 두 개가 이게 조합이 잘 안 될 것 같은 이게 나왔나 봤는데 원어를 딱 보고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뜻으로는 그 친절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온유함을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 이게 온유함이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어떤 집안 이야기를 해드린 그게 온유함이에요. 남편이 내게 다다다다다 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퍼부어댈 때 그것을 친절과 선으로 대갚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자기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이라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예요. 단순히 그 사람을 소극적으로 참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내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선대하는 태도.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냥 품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선대해서 온유함으로 그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어린 딸이 아니 아빠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난 그거 도저히 용납 못한다고 용서했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성경을 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니? 용서만 하라고 했니? 용서만 하는 그 행위가 오래 참음이라면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게 온유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의역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루 온종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울림으로 묵상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태도라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를 껴안고 품고 선대를 베풀고 사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온유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도 화도 잘 안 되시고 예수님이 성격이 약하시고 성격이 부드러우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연결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거는 사랑의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해당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24절은 오늘 우리가 배운 사랑의 속성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온유함에 해당돼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고의 속성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런 저질 인간들, 그런 천박한 인간들, 그런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들,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내어 달리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 그게 온유함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오늘 오래 참으셔야 돼요? 회사 동료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남편입니까? 며느리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온유하게 대하셔야 돼요? 누구를 오래 참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오래 참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죽겠다 죽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온유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쉬었다가 점심때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밥 사주시기를 바래요. 선대. 이런 숙제를 드리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왕 목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점심 같이 먹을래? 그럼 왕 목사 생각에 이분이 나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실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소극적으로 참아온 것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달리기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온통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시대에 에로스만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아가페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보여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죽을 지경에 그 진영 씨 남자친구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이 모형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달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모형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서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아가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로스로서 조명해보니까 저건 사기라는 거예요. 에로스로서 조명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저런 행동은 저건 뭔가 이상한 짓이라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넓어지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자로 생겼어요. 미친놈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함이 강함이에요. 온유함이 승리예요.
2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 보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은 찾아가가지고 못된 얼굴로 험한 말을 하면서 지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아가페의 온유함입니다.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여기까지는 사랑의 어디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면서 때린 사람을 씩 웃어주면 그게 온유함이에요. 더 두들겨 맞겠지만 열받아가지고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이 에로스 사랑이 온 한반도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 그 땅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가 뭐라고요? 소극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참고 견뎌주는 태도 온유함이 뭐라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를 선대하고 품어주는 태도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다니며 울며하지 말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 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세요. 그러나 저처럼 막 갑자기 힘이 펄펄 어제 저녁까지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두통에 시달렸는데 다 안에 나서자마자 막 이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분은 서도 괜찮아요. 앉아도 되고 서도 괜찮은데 기뻐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 191번이 기뻐하며 왕께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왕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가운데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 작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잠깐만요. 저는요 이 시간 막 그 성령님 안에 제게는 소원이 생겨요.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노래방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기쁨이 만해서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이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가페의 오래 참음이 내 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죽이고 싶은 놈들을 떠올리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내가 오늘 누구에게 밥을 사줄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이 찬양 속에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진짜 기뻐하면서 못 견디겠거든 춤을 추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능력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소리 높여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내 앞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여자 나의 참 여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모든 신앙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